오늘도 네 가지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 시장은 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오늘 역시나 이 이슈가 있는 종목들 네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모비스까지 2050년 전 사업장의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동화와 수소 모빌리티 확대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이오닉5가요. 영국의 오토 익스프레스의 올해 차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유럽에서 입지를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8거래 연속 현재 기관은 현대차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현대차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공급난 때문인데요. 최근 브라질 공장에서 반도체 수급난에 현대차의 공장이 가동 잠정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뉴스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에 좀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입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KTB 투자증권 측에서는 어제 다시 한번 CJENM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방송 광고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드라마와 예능의 시청률이 현재 양호한 상황이고 시청자층의 확대 효과가 분명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티빙입니다. 최근 티빙의 가입자가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3월 이후로 네이버 멤버십 제휴로 이 트래픽도 크게 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티빙은 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 라는 현재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 SDI인데요. 배터리 3사 중에서 현재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현재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듯이요. 세계 4위 완성차 기업인 스텔란티스가 오늘 밤에 배터리 데이를 개최를 하는데 미국 내 합작사 설립을 위해서 삼성 SDI와 함께 양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SDI 수주 계약 기대감이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된 뉴스 그리고 주가 추이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미국으로 수출했던 면역 치료제에 대한 기술을 회수한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블루버드 바이오에 수출했던 기술을 회수를 하는 건데요. 일단 키메라 항원 수용체 개발의 진도가 달성이 되지 않았다라며 세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등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 추가 기술료 수입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헬릭스미스 계속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임상 지연 등의 이슈도 있었고요. 유상 증자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실패와 관련된 뉴스가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추이 잘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